안녕하세요. 미니빌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패키지가 미니빌의 한글판 패키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카드, 여기 15장 깔린 여기 카드를 우리가 기본 시설 카드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요 4장을 주요 시설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뒷면이 노란 아이들 1번, 2번 시작 카드입니다. 시작할 때 갖고 차고요. 주사위 있고 이제 동전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미니빌의 구성물입니다. 미니빌 게임은 미니빌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우리가 각자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돼서 우리 동네 필요로 하는 기본 시설들, 예를 보면 각 카드가 그 시설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밀밭, 목장, 빵집, 카페, 경기장, 사과밭,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카드로 상징되어 있는 이 기본 시설들을 점점 발전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에 필요한 주요 시설 카드 요 네 장을 먼저 건설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결국 게임의 종료 조건은 요 네 가지 주요 시설 카드를 먼저 건설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 즉시 종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요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요 네 장의 카드 중에 놀이공원이라는 카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왼쪽 귀퉁이에 보면 1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놀이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동전 16개가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전 16개를 지불을 하고 짜잔, 뒤집으면 건설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건설을 하면 여기에 있는 놀이공원의 특별한 보너스 기능들을 제가 또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요 시설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자기 순서가 되면 첫 번째 주사위를 굴립니다. 언제나 시작은 주사위 굴리기로 반드시 시작돼야 됩니다. 자, 주사위를 굴리고요. 두 번째, 돈을 벌어옵니다. 돈을 벌어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굴린 주사위 눈금과 여기에 있는 카드들의 조합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카드 중에 그 눈금과 동일한 것이 있으면 그 카드가 활성화되어서 그 카드에 적혀진 내용대로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방금 벌어온 돈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기본 시설 카드 중에 하나를 사셔도 되고요. 혹은 주요 시설 카드 중에 하나를 건설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카드를 한꺼번에 두 장을 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자기 한 턴에는 반드시 기본 시설 카드 중에 하나를 사실 수 있거나 혹은 주요 시설 카드 중에 하나를 건설하는 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 순서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기 턴은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주사위 굴리기로.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또로록. 자, 지금 주사위를 굴렸는데 5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카드 숫자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제가 가진 카드는 밀밭 1, 빵집 2 혹은 3,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굴린 주사위는 5. 그러면 제 카드 중에 활성화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러면 제가 돈 벌어오는 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벌어오기는 실패가 되고,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기본 시설 카드를 하나 살 수 있어요. 혹은 만약에 돈이 3원이 아니라 돈이 좀 더 있었다면 뭐 이런 주요 시설 카드 중에 하나, 제일 싼 거 4원짜리 이런 걸 하나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는 가진 돈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 시설 카드들을 쭉 보다가 내가 살 수 있는 거, 여기 각 카드의 비용은 요 좌하단에 있습니다. 쭉 보다가 저는 동전 한 개를 내고 목장을 하나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온 카드는 자기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2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가 나오면 제가 가진 카드들 중에, 제가 카드를 지금 이렇게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카드들 중에 2
번이 쓰여 있는 카드를 이 빵집은 2나 3 둘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동전 한 개와 그다음에 요 빵집도 활성화돼서 또 동전 한 개 총 2원을 보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과 합쳐서 여기 있는 기본 카드 중에 하나를 사든가 혹은 주요 설비 카드 중에 하나를 활성화시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끝나면 제 순서는 끝나고 다른 사람의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주요 설비를 다 건설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 카드들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먼저 보시면 크게는 색상으로 먼저 구분이 됩니다. 자, 파란색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 눈금을 우리가 항상 굴리고 시작하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활성화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파란색은요, 제가 일, 만약에 지금이 제 순서라고 하고 내가 일을 굴리든 다른 플레이어가 일을 굴리든 상관없이 언제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누구 순서든 상관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작게 쓰여 있는 것이 어느 타이밍에 활성화가 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활성화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내가 굴려도 남이 굴려도 언제나 그 주사위 눈금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활성화되는 타이밍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돈을 예를 들어 뭐 동전 한 개를 가져오시오. 아니면 제가 1번 카드를 5개 갖고 있었으면 동전 5원을 받아오게 되잖아요. 각 장당 1원이니까. 받아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받아오느냐예요. 자, 이 파란색들은 은행에서 받아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동전을 모아놓고 여기 은행이라 부를 거고 이 은행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초록카드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편의점. 자, 편의점은 요 밑에 보시면 뭐라 쓰여있냐면 내 순서에만 이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 초록색 카드들은 내 순서에 내가 굴려야만 내가 가진 카드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4가 나왔어요. 그럼 제 카드는 활성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카드는요? 활성화 안 돼요. 자, 활성화가 되면 동전 3개를 받아오면 돼요. 편의점을 갖고 있다면. 편의점을 2개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전 6원 받아오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돈은 어디서 받아오느냐? 역시 파란색 카드와 똑같이 은행에서 받아오면 됩니다. 이게 초록색 카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라색 카드가 있어요. 번호는 모두 666 같은 번호인데 제목이 다 다릅니다. 전시장, TV방송국, 경기장 제목도 다르고요. 구매할 수 있는 비용도 다릅니다. 6골, 동전 6개, 7개, 8개 다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자, 그 중에 일단 한번 경기장을 한번 보면요. 자, 보라색 카드 첫 번째, 어느 타이밍에 활성화되느냐? 내 순서에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록색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6이, 제가 굴려서 6이 나오면 내 거는 활성화되지만 다른 사람들 거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내 거만 활성화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기능이 뭐냐면 이 경기장의 기능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전 2개씩 받아옴. 자, 이번에는 동전을 은행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동전 2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4명 플레이를 한다면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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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으면 6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동전 2개를 받아와야 하는데 상대방이 동전을 1개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 동전 1개 받아오고 땡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동전 1개도 아니고 한 푼도, 동전이 1개도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뭐 뺏어올 거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TV 방송국. 이거는 내용은 뭐 활성화되는 타이밍은 앞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요. 모두에게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특정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동전 5개를 받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역시 그 어떤 특정한 사람도 동전 5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것만큼만 받아오고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더 받아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 마지막 6번 전시장. 이거는 뭐냐면 동전을 받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카드, 내가 앞에 내려놓은 카드. 제가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 기본 설비 카드를 사올 거잖아요. 내가 가진 카드와 상대방이 가진 카드를 한 장 맞교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뭐 밀밭, 이건 좀 싸죠? 1원짜리들 들고 제가 이렇게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비싼 카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해봐. 이거는 6원 주고 사오는 광산이거든요. 이럴 경우 자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거를 주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카드 이렇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빨간색들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도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카페. 자 카페는 이 3번하고 9 혹은 10 이 두 장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다 쳐봐요. 제가 이렇게 구매해서 갖고 있었고 근데 활성화되는 시점은 제 순서에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 순서에 다른 사람이 3 이렇게 굴리면 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세금 받아오듯이 내 순서에 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순서일 때만 활성화가 된다라는 점. 자 9나 10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사위 두 개를 굴리기 하는 시점에 굴렸는데 이렇게 10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 이 주사위를 굴린 사람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미니빌 게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가 먼저 하나? 가위바위보. 자 플립. 자 자기의 순서는 항상 주사위 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굴려주세요. 6. 몇인가요? 6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필립은 자기가 굴린 6하고 해당하는 카드가 지금 없겠죠. 당연히 처음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돈 벌기는 못하는 거예요. 자 가진 돈 동전 3개로 구매를 할 겁니다. 뭐 하실 건가요? 남의 거는 뺏어와 보겠습니다. 카페 사악합니다. 자 굴려주시고 4. 4. 역시 캐롤도 4가 없으니까 받아올 건 없고요. 그러면 자. 저는 2원을 사용해서 편의점. 편의점,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4! 왜들 이렇게 다들 좋아하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바로 전턴에 필립이 카페를 하나 사놨잖아요. 3을 지금 줄려고 굴렸기 때문에 가진 돈 1원을 뺏어옵니다. 좋아. 그리고 저는 3에. 그렇죠. 빵집에. 빵집이 2나 3이 나올 수 경우 활성화되니까 1원을 받아오고 그래서 자, 그 돈으로 뭘 사시겠습니까? 목장 하나 살게요. 자, 목장 사셨고 네, 자, 그 다시 이제 필립의 순서가 됐습니다. 4. 4. 또 없네요. 저는 밀밭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네, 1원짜리 밀밭을 샀고요. 끝. 우와,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자, 지금 캐롤을 보면 여기 편의점 4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록 카드는 언제 활성화된다? 내 순서에 내가 굴렸을 때만. 그래서 지금 동전 3개를 받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오 좋겠다. 좋겠다. 동전 3개 받아오고 있는 돈 합쳐갖고 얼마예요? 동전 4개. 저도 3개에서 아, 2개면 돼요. 2개면 돼요. 카페. 2개에서 카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자, 줄리아. 오, 없어요. 아, 자, 근데 누구 다른 분 5 갖고 있는 분 없나요? 없어요. 없군요. 좀 똑같이 카페. 아, 왜 이래요? 네, 이분들이. 이런 게임 아니에요. 3! 아. 야오! 자, 잠깐만. 어, 이런밖에 없거든요. 야, 잠깐만요. 자, 필립이 3을 굴렸어요. 그러면 지금 캐롤하고 줄리아는 3 카페 카드를 미리 사놨었잖아요. 그래서 필립한테 돈을 1원씩 받아가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서 게임의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근데 벌금을 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먼저 필립이 가진 돈이 1원으로 먼저 줄리아한테 가고 그 다음에 캐롤한테 1원이 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필립이 가진 돈이 없어요. 그지가 됐어요. 그래서 받지 못해요. 이걸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은 빵집으로 1원 받아오고 그렇죠. 자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자, 빵집의 기분인지 모르니까 빵집을 하는 거. 자, 이걸로 필리턴 끝났고요. 자, 다음에 캐롤. 3. 3이래요. 5! 5! 없어요. 없어요. 저 좋은 5를 아무도 안 사고 계시는군요. 웃기지. 에이, 돈도 없다. 자, 빨리. 저는 해서 밀밭 하나 드릴게요. 아, 3만 안 했는데. 3. 2 나왔어요. 하나, 둘. 두 개. 아, 자, 못 봤네요. 네. 두 개. 저는 자, 3원이 있어서 3, 세 개 내고 5를 살 거예요. 오. 자, 5를 굴려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 턴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동전 22개, 16개, 10개 이렇게 목돈이 드는 주요 설비 카드들을 하려면 트리를 잘 짜야 돼요. 자, 그 트리 카드 설명을 이제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드릴게요. 자, 콤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제 주사위 두 개 이상을 굴려야 되는 치즈 공장 카드를 한번 잘 보시면 치즈 공장은 여기 목장 카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물 그림 있죠? 요 아이콘. 자, 요 카드당 카드 한 장당 동전 세 개를 획득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목장 카드를 두 개를 이렇게 건설해 놓고 있었고 제가 7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주사위 두 개를 굴렸는데 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장당 동전 세 개니까 동전 여섯 개를 벌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치즈 공장을 두 개를 갖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12개를 벌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콤보들을 잘 타서 순간순간 좀 후반부로 중후반으로 가서 좀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런 콤보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게 또 미니비라 아주 큰 재미고요. 자, 또 하나 가구 공장인데요. 가구 공장은 요 공장 마크 같은 거 요 카드 한 장당 동전 3개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마크가 있는 카드가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숲 그 다음에 광산 요 앞에 보이시죠? 요것들이 요 세 가지들이 또 콤보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8이 주사위가 8이 나왔어요. 그러면 장당 동전 3개니까 6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구를 뭐 이렇게 구도 두 개 뭐 5도 두 개 이렇게 막 네 장씩 갖고 있었으면은 4, 3, 12. 그렇죠. 동전 12개. 그런데 하물며 제가 가구 공장까지 두 개 갖고 있었으면 24.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8 한번 나오면 22 이런 라디오 방송국 같은 건 한순간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초반은 좀 어렵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이런 집중적인 투자를 콤보를 이용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또 하나 농산물 카드가 있는데요. 농산물 카드에는 요 보리 표시 있는 카드 한 장당 동전 두 개입니다. 자, 보리 표시 있는 카드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10번 사과밭, 1번 밀밭이에요. 요 개수당 동전 두 개 얻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9, 10, 요 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9는 여기 가구 공장과도 관련돼 있지만 9 자체가 굉장히 센 카드예요. 동전 6개가 필요하고요. 요거 하나 건설할 때마다. 9는 동전 9가 나오면 동전 5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2개 갖고 있으면 동전 1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도 갖고 있으면 누군가 9는 내가 굴리든 상대방이 굴리든 상관없이 언제든 9가 나오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만약 콤보를 해놓으면 상대방이 만약 9를 굴렸으면은 그 주사위를 굴린 사람한테 이만큼 이 패밀리 카드는 동전 장당 동전 두 개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 받아오고 그것과 동시에 저는 또 9번 카드 기능으로 동전 10개 받아오고 이런 식의 콤보도 가능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도 각종 다양한 콤보들이 가능하니까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서 다양한 트리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미니빌 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